먼저 됐는데 조각을 안 치더라. 박동기라고 응답 대표님 박수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성유정 실장님 박수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식구는 후회 안 합니다.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무조 30단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백호, 가수 백호님의 매니저입니다. 근데 백호 가수의 매니저를 딱해보면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다음에 매니저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앞으로 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20분까지 다음 공부하고 자,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오늘 하나 키우시고요. 네, 키우시니 오셨지? 지호. 아, 그러면 영화배우 오지영하고 함께. 아, 요쪽으로 쉬고. 네. 우리 백남이 작가님께. 백남이 우리 작곡가 선생님 오셨네요. 박수로 받아주세요. 저 딸은 왜 안 해, 딸? 올 거야, 대단하고 애들 올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저기 국립예술단에 부모님께서 건대를 제의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잠들으시고 덕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채우시고 덕담이 끝나고 잘 들어서 건대하겠습니다. 네, 잘 맞습니다. 유하여는 여당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서민입니다. 서민을 위해서 위에 찾습니다. 아셨죠? 아셨으면 박수! 자, 급배님이 주신 우리 이동희 석고분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극작가 우리 이재환 선생님께서 노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한 다섯 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극작가 우리 이재환 선생님은 또 나온 친구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우리 이정희 회장도 나의 친구예요. 여보! 이게 잘해? 이재환 씨는 파는 이재인이 아니에요. 이재인이에요. 네. 이거 제가 나이가 조금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제가 남아있는 청춘의 불꽃을 위하여 그러면 제가 위하여 오는 여러분도 위하여 오겠습니다. 청춘으로 갑시다. 남아있는 청춘의 불꽃을 위하여 자, 이어서 우리 청춘 가야지. 우리 백남이 작곡가 백남이 선생님한테 왔습니다. 우리 백남이 선생님 건배에서 한번 더불어서 건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건배하면서 약속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오늘 10분 동안 숙제는 이제 해야 돼요. 4만 안 채면 돼요. 4만 안 채면 돼요. 내가 먼저 그냥 그만해. 2019년 신년을 맞아서 2019년 한해 동안에 2월 20일을 기원합니다. 이규형 교수님께서 답답하고 그러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한국에 이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아픔을 모든 분들이 오늘날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김태희에 감사합니다. 성행입니다.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형이! 예예예! 뭐라고 전달이 안 돼? 다시 했어요. 성행이! 예예! 성행이! 아유 저희 왜 성공과 행복 올 거예요? 성행이! 성공과 행복! 근데요 야 내가 잘못했어! 아유 미안해! 근데 그거요 그거 시키고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13cm 해야 돼. 자 우리 가수를 대표해서 우리 국가 대표 13cm 아, 맞아 태권도 18cm 언제 대표 나오셨고 공중무술부터 무술만 10단을 가지고 있는 가수 대표 백호 선수 오빠 나하고 뭔데? 네, 안녕하세요. 방금 얼가랭이 하는 거 쫓아냈지다. 아,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알려주셨죠?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목소리까지 나. 원래 목소리야, 언니. 목까지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하면 빠샤 합니다. 자, 은빛 빠샤! 감사합니다. 빠샤의 뜻은 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시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은빛예술단의 후원회 회장님께서 건배를 하시면서 건배는
가운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의 봉사를 많이 하시고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은퇴기술단 단원의 건강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은퇴기술단 단원의 건강을 구해!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한 것은 옆에 있는 순범들에게 소리를 주셔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은퇴기술단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내신 기도하세요. 진정하시고 우리 은퇴기에 일단 건국에서 작년에 보거나 더 많은 동사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을 훌륭한 여러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힘을 만들어서 혀를 살아가게 나타나는 게 너무 불안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금년에 힘을 더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제가 약속한 대로 2년 만에 또 국회의장들이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노무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은퇴예술단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은퇴예술단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네, 금년에는 시장과 얻어버로
지난해보다 더 발전 있는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건배! 건배! 내가 이제 고려대학교 행사 갔을 때는 2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걔네들 건배학교는 사람 다 같이 건배하면 쭉이야. 쭉선이가 2만 명이 되니까 대단하세요. 다 같이 쭉을 안 하고 조금 치고 움직여요. 감사합니다. 네, 됐어요. 잠깐만. 시작.
정신 보세요. 아, 정신을 보내다 친다고 낚시 잡고 지하를 여기고 박수를 잘 주시는 분들은 자손이 잘 돼요. 본인도 잘 될 분들어. 감사합니다. 2019년 110kg, 110kg. 본인도 오늘날 그대 보상 보증을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 박수! 그리고 특사 기계는 그런 진지한 와인입니다. 파워보이 와인입니다. 아,
임병장 2019년 115호 국대정원이랑 무용국가는 최소한 이한대와 같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장 2019-115 국대예술공연단 연주단장 나주시고 이한대와 같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임영창 2019-110호 국대예술공연단 대정관 이하 대원입니다.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저기 나는 안 해도 돼? 지 듣기는 원하냐? 그럼 이성도 아니고. 자, 임영창 2019-110호 국대예술공연단 국제 문과장 유승준 이하 대원 같습니다. 부인이 되십니다. 박수! 우리 2019년 금년이 기회년입니다. 2019년을 기해서 각 분과가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차례다고 인사할 때 큰 박수와 함성 소리 지릅니다. 차례요! 경례 박수 함성 소리 질러! 자,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가수이자 프로젝트이자 영화 배우면서 또 우리 승마 선수로 골프에 또 매니아로 했던 우리 만 엔터테이너 이성재 씨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잠깐 나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7시까지 쉴라 했죠. 6시부터. 형님입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키가 짧아서 올라갔습니다. 내려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3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 공사장님 2등 하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네, 그거 따로 주세요. 나 빤스 살고 해야 돼요. 자, 우리 이태원 공사장님 너무 힘든데, 저 빼고 세 번째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만원 되겠습니다. 네, 이건 꽁돈이지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거 모아놨으면 제가 은피네스탄 지금이 한 5천만원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수연 홍보부장님. 나수연 집에 갔냐? 이거 나 100% 이거 100% 후원인구나. 알았다. 김순옥 민영본과장님 5등 하셨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다시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셨습니다. 15만원 되겠습니다. 자, 반스 사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언니, 그거 16만원 후원해도 돼. 이규정 가수님, 빨리 나오세요.
저렇게 말하면 어떡해. 미정 씨는 그동안에 찬이님도 테러 갖고 다니고 우리 이태훈도 이태훈님도 테러 갖고 다니면서 26번 오셨는데 11번 케어를 해서 22,000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미정 씨한테 박수 많이 쳐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응원해도 됩니다. 응원해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순호 우리 의정 국장님 몽두 편찮으신데 25번 하셨습니다. 네, 오순호. 네. 다음에 성재야 빨리빨리 와. 이성재 거기 안 들쳐간다 야. 자, 우리 뭐래? 야, 내가 너보다 크니까 기분 좋다. 자, 우리 이성재 씨 정말 촬영 뒤로 뒤로 뛰어와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많이 고생하게끔 우리가 행복한 발판을 우리 이성재 씨 위해서 따라줄 거예요. 이분이 100% 자기 기량을 다 보여줄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재 씨 10만 원이면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정했습니다. 이거 순서 정하는 거 아니고 또 식상할 수도 있는데 정했습니다. 나충부님은 우리 오빠 경제학 박사라고 정해주셨는데 순교대를 하시는 분이라 밤새고 나올 때도 있고 순교대로 있잖아요. 어떤 시간 문마고 나오십니까? 네, 너무 연재본과장으로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올해는 조금 더 고생해서 연주 분과가 아코디언도 생기고 하모니카도 생기고 기타도 생기고 이렇게 하겠고 연주 분과가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관영 고문님 나오세요. 낯선이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나오세요. 우리 오빠 행사가 많은데 원래 1사공개 2사공개는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뭐 진짜 10만원이 넘는 걸로 가져가셨는데 올해는 지금은 연말이라 행사를 많이 못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10만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만원 좀 주세요. 오빠 고맙습니다. 아, 유성진님 우리가 유성씨 불창부스라고 우리 각설이 문과장님하고 이분이 이불이고 깔판인데 내가 너무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은 깔판이지 뭘 제 돈 벌지 마라. 그래서 열심히 강호국장님하고 각설이 문과장님에 지금 활동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한 번 다 똑같겠지만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6만원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왔네. 힘내요. 여기 한배란 것들이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처음에는 이태영 씨 때문에 왔다가 이제는 단장님한테 이제 반해서 좋아서 오는데 여러분 다른데 뭐 부단장 이런 거 역집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힘든데 올해는 우리가 많이 뭉쳐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4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호 가수님 어서 나오세요. 아유 이거 400만원을 알고 쓰세요. 우리 앞으로 이 봉투를 받아가시는 분은 올 한해 자기가 행사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내가 다 나눠드리면 발표할 건데 여러분 우리 백호 가수가 너무너무 많이 바쁜데 우리 4사분기 때 오셔서 이렇게
연포지라도 행사를 해줬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연탄 다 사주세요. 빵수 사주지 말고 연탄 다 사주세요. 황민수 씨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가수 백호 멋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박수 한 번. 우리 황민수님은 공연도 하고 자기 공연도 있어서 자신감도 하고 하는데 오빠 오빠 화장실 갔다 와. 빨리 조용히 하고. 자 우리 황민수님은 재주가 많아서 무용도 하고 민요도 가요도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자기의 색깔을 100% 못 보여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자기 색깔을 100% 보여줄 수 있게끔 하고 아방장구라는 걸 또 배우고 있다니까 우리 루프넷이 있다는 기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 그러면 이분이 나의 그 제자로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잘 제자죠. 이분이 100% 2012년도에 활동을 많이 해서 자기 기량을 펼 수 있을 때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분이 400만 원인 것처럼 쓸 수 있게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분만 드리는 거예요. 2번 이상. 그래서 임영민님, 우리 사무국장님 2만원 당첨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하나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무국장님이 후원에 총무까지 맡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지치지 않고 다리 수술해서 원래 찐따의 짱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거고 댕기는데 이분이 빨리 퇴착을 해서 대중단에 정말 큰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칠상도님이 빠져있는데 제가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머니 또는 털었음에도 우리 칠상도님이 내가 기억할 때 칠상도님이 이성계 씨보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7등인데 왜 여기 이름이 누락됐는지 모르겠네. 이건 공문서 위조도 아니고 사문서 위조도 아니에요. 우리 재상도님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2019년도는 우리 재상도님이 무지무지하게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활동을 되게 많이 해주실 거라고 알고 있고. 자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 없죠? 제가 수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38회 한 중에 32회를 했는데 32회